근데 1등이 208알이기 때문에 205알이기 때문에 1등 변동되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여러분. 2, 3등 맞추는 게 제 생각에 2등까지도 제네시스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지금 잠 없는 승호는 1, 2, 3등 다 맞췄어요? 아, 진짜로? 와. 3등이 지금 근데 118R이잖아요. 자동형하고 광풍형하고 지금 치는 게 광풍형이잖아요. 야, 광풍형하고 열알 차이밖에 안 나요. 열알 차리. 열알. 승호님이 먹을 확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지금. 퇴학 명단에 또박이님이 올라간다. 나중에 여러분 퇴학 당하신 분들만 해서 한번 맞춰볼게요, 게임을. 야, 저희가 오늘 상금이 200알은 무조건 나갈 것 같습니다. 200알은 상금이 200알이면 뭐 양호하지. 여태까지 최고 많이 나갔던 게 그렇게 많이는 안 되고 자주 맨날 나갔었죠. 처음 방송 초반 때는 뭐 150알, 200알씩은 자주 나갔어요. 왜? 두께씨가 맨날 죽으니까. 자장가 불러드릴게요. 승호님 잠이 없잖아 지금, 그쵸? 잠 없는 승호님이잖아 닉네임이. 잠드는 순간 못 받아가세요. 아셨죠 여러분? 잠 없는 순간? 잠 없는 닉네임도 잠 없는 승호야. 잠이 없어. 잠드는 순간 못 받아가. 설레발을 안 치신다. 우리 지금 잠 없는 승호님은 설레발을 안 쳐. 야, 잘 치네. 제네시스. 잘 쳐. 자, 끝나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문구라 형님은 저번에 저희 방송에서 500풍빵 이런거 별풍선 500개 빵 많이 했거든요. 제네시스랑 문구라 형님이랑 500풍빵 붙여볼게요. 재밌겠죠? 야, 지렸다. 잘 친다. 이 제네시스랑 문구라 형님이랑 다이다이로 500개 빵 붙여볼게요. 자, 안으로 학구를 칠 건데 내공이 약간 밀리는 느낌으로 쳐야 내공이 짧아지죠. 저걸 회전량으로 치려는 것보다 공에 3단 쳤어. 3단 괜찮지. 아니요, 퇴학 당하신 분은 아마 옆에서 반성 게임 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그냥 앉아 계실 수도 있고. Q 이벤트 참여는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 팬클럽 되신 분들 한해서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 건데, 오늘 그 유튜브로 저희 후원해 주신 분들도 당연히 참여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저희가 이게 1000번째 팬클럽 되신 분들 때문에 만든 이벤트잖아요. 저번에 1000명 됐는데 뭐 이벤트 없나요 해가지고 즉흥적으로 내일 순서 맞춰서 하겠습니다 갑자기 나온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재밌네요. 자, 리버스. 자동형이 여기서 지키냐 못 지키냐 이게 되게 크잖아 지금. 지키냐 못 지키냐 이게 되게 커. 1등 2등 침 몰아주기 같은 거 안 하죠. 아, 꿈형 들리냐. 꿈형. 야, 이거 지금 1등, 2등, 3등, 4등 맞춰놓으신 분들, 4등까지 맞춰놓으신 분들은 진짜 쫄깃쫄깃하겠다. 그죠 여러분? 내가 지금 적어놓은 사람이 4등 안에 다 있어. 아, 얼마나 쫄깃쫄깃할까. 아, 두께형을 오늘 넣었어야 되네. 아, 나이스.
와, 이게 안 맞았어. 난 틀렸어. 먼저 가. 자동력. 난 틀렸어. 먼저 가게. 아. 아니, 1, 2등은 맞춰놓고 있는데, 3등이 누군지, 손이 발이 되도록 당구실 때 빌고 있어야지. 제발, 제발, 쳐라, 제발 쳐라 하고. 노마워님이 만약에 3등으로 적어놨어. 그러면은 장타 한번 때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지. 빌고 있어야지. 아, 재밌겠다, 이거. 진짜, 아우, 나도 참여해갖고 이런 거 한번 맞췄으면 좋겠네. 자, 키스 이거 이쪽으로 올때 내공이 도는 거죠. 일적구를 잘 보세요. 이렇게 붙여 놓을 때 내공이 오는 겁니다. 너무 두껍게 치면 얘가 이쪽으로 안 오겠죠. 얘가 이렇게 오겠죠. 그래도 키스가 빠지는데 일적구가 빨라져서 여기서 키스가 될 수가 있어요. 자, 또한번 내지. 여기 들어온 라인 어디다? 30 라인. 쳐서 빵 쳐서 치면은 이렇게 빵 치는 거예요. 야, 이쪽을 지금 충분히 뺄 수도 있는데 좀 자주 나는 모양 중에 한 가지긴 한데, 지금은 일적구를 원쿠션, 투쿠션에서 붙여 놓은 상태에서 내공이 가는 모양이 가장 좋은 모양이에요. 자, 광풍령이 얼마나 치냐? 자동령님하고 3등 싸움이 치열합니다, 여러분. 그죠? 지금 자동국악형님하고, 광풍령님하고, 그 3등 싸움이 치열해요, 지금. 두개 차이밖에 안 나요, 여러분. 두개 차이. 자, 여기서 들어오는 라인, 요렇게. 뭐야. 아, 포쿠션. 이것도 괜찮지. 야, 이러면 역전됐을 것 같아요, 지금. 자동 형님이 이번 4교시 때 하나도 못 쳤던 것 같은데, 이러면은 지금 여기 형이 3등으로 올라올 확률이 되게 커집니다. 아니, 광풍령이 2등을 해도 당첨자는 거의 무조건 있다고 봐야 돼요. 1, 3등 맞히기는 것도 있잖아. 마지막 최고의 경우의 수가 2, 3등이에요. 2, 3등. 경우의 수가 2, 3등까지 보잖아. 근데 2, 3등까지는 안 가겠지. 1, 2등에서 마무리된 상황이지. 와, 여기서 스카키리우스 좋고요. 이러면은 많이 올라갔어요. 광풍령이 여기서 장타 치고 가면 진짜 몰라요. 2등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3-1 원3이잖아. 30점들한테 3개씩 받는단 말이에요. 자, 이거 짝 확실히 쳐야죠. 이렇게 확실히 내공을 짧게 만들어 놔야죠. 아, 너무 짧다. 이거 너무 짧아. 짧아. 저렇게 되는 이유는 내공의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그래. 물론 빠르다고 무조건 안 들어가는 게 아닌데, 쿠션에서 내공이 지금 튕겨서 짧게 만들어지는 저런 상황이 많이 나오죠. 저런 흰 배합으로 치는 공들은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진짜로. 와, 역시 뭉그라형. 여유가 있다? 지금 방금 학구 놓쳤던 거는 저런 흰 배합으로 치는 공들은 진짜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저런 두께에 저런 흰 배합으로 날아가는 공은. 아, 꿈매형, 왜 그래? 가슴 아프게. 자, 파이브 쿠션으로. 그렇죠. 잭기라웃? 이 형님도 잭기라웃의 일가견이 있어요. 야, 당구가 좋네. 좋습니다. 런이 좋습니다. 런이 좋아. 지금 계속 런이 우라왔고 우라왔고 이렇게 쓰잖아. 오늘 1등은 여기 세기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시합을 안 나가요. 시합을 안 나가. 시합을 한 번도 안 나갔을 거야, 지금까지. 나가도 이렇게 7-0이에요. 근데 뭐 액션은 이렇게 취할 수 있지. 근데 자리에 앉아서는 매너를 되게 많이 지켜주겠죠. 아, 제큐를 가지고 저렇게 잘 친단 말이야? 야, 오늘 상대 버드아이 상대 저거
어저께 받아왔는데 나는 아직 적응이 안 되던데. 별뭐 마큐 치듯이 막 쳐버리네. 자, 여기 제네시스가 몇 점을 받아칠지. 야, 좋아요. 오마오시로 확실히 여기서 좋고요. 뒤로 길겠죠? 화려한 액션만 모아서 자, 키스 잘 빼고, 키스 잘 빼고, 여기서 키스. 아이고, 저 키스가 많이 걸려 있는 공입니다, 저거. 알면서도 저거 뺄라다가 키스가 많이 나는 공 중에 한 가지가 저런 공이에요. 알면서도 많이 나는 공. 자, 안 맞으면 뒤로 맞았어. 자, 이러면은 흰 공이 올라와서 우라로 다시 또 서주고, 우라로 서주고, 여기서 빨간 공 우라. 보여야 돼. 그렇지, 런 좋습니다. 한번 나가겠습니다. 두께 행진공. 자, 회사 돈좀 지키자, 두께야. 좋구요. 깊숙이 맞아야 돼. 그렇지, 런 좋구요. 학구 레지 치면 되겠죠. 아이, 너무 좋았어. 못 치기에는 너무 좋았어. 학구 레지 쳐도 되고, 다이렉트 쳐도 되고. 자, 브릿지를 저렇게 짧게 잡은 걸로 봐서는 다이렉트 치는 것 같아요. 아, 회전 좋고요. 아, 나이스! 3중 1! 자, 우리 형 이미 진건진 건데 회삿돈 조금만 아끼자! 둘게요. 자, 빵스로 에이셔. 코너까지 내공이 느린 속도로 들어가야 되겠죠. 혹시 빨리 나왔어? 디타도 시깔끼야? 에라이. 아유, 세바님. 1283번째 감사합니다. 자, 노마버님. 아, 어저께 못 쳤는데 오늘 잘 쳐야지. 자, 우라를 치는데 이 공이 2학구도 있고 우라도 있고 레지도 있고 선택할 거는 많이 있죠.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우라가 저런 좋아 보여요. 왜냐면 키스를 너무 이거는 완벽하게 빠질 수가 있고, 요거 학구 레지 키스가 있어서 이제 다이렉트로 칠 건데, 여기서 길겠죠. 지금 조금 길게 갔는데 맞았죠? 안 맞았어? 야, 맞은 것처럼 보였는데 좀 두꺼웠어요. 1500제 회원 이벤트 또 가자고? 또 가자고? 1500제 또 가면은 너무 자주 하는 거잖아. 근데 저희가 자주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해볼게요. 재밌네. 순서 맞추기 하니까. 하나, 둘. 아, 또손 부닥쳤을 것 같아. 여러분, 또 피나고 있을 것 같아, 손가락에서. 저거 많이 부닥치잖아. 저럴 때 많이 부닥칩니다, 손을. 올려놓은 먹은 쓰리가락 치신 분이 가져가는 거죠. 예, 2000번째 또 갈게요. 그럼, 시오레님이 협찬해주시는 걸로. 야, 감사합니다. 자, 학구를 칠 건데, 지금 여기 키스를 이 공은 이렇게 빼면 돼요, 앞으로. 여기서 이렇게 빼거나, 이렇게 앞으로 빼고 되고, 내 공이 여기를 맞춰야 될 겁니다. 코너로 비슷하게 가야 돼요. 뭐야? 다이렉트 가능하지? 야, 키스 잘 뺐다. 이렇게 키스를 뺄수 있다면은 이거 치는 게더 좋습니다, 성공률이. 뭐 몰리나리로 해요. 몰리나라, 몰리나리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거는 30점 이상 되시는 분들이 치시는 큐예요. 자, 여기서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포 쿠션.
야, 뭐야? 이 공을 못 친다고? 이 공을 쳐야 지금 절로 갈거 아니야. 이 3등으로 올라갈 거 아니야, 이걸 쳐야. 근데 지금 3등은 지금 광풍령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꾸 키스 앞으로 빼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 공을 내공20 정도가 맞아줘야 돼. 왜? 짧은 각 출발이니까. 코너로 오는 건 25로 보면 되고. 그렇죠. 좋습니다. 아이고, 킁그러졌죠. 자, 이러면 다음에 빵꾸가 주웠다, 이거. 주웠어. 빵꾸 보이는 순간, 빵꾸는 주웠습니다. 제네시스가 이거를 놓치고 갈 동생이 아니죠. 하이에나처럼, 이 공을, 빵꾸를 주워 먹고, 얇게, 제끼라고 타면 돼, 얇게. 와, 빵꾸 안 친다. 이거 어려워 보이나? 안 어려워 보이는데? 짱꼴라 치는 건데, 이렇게, 휘어서. 아, 잘 친다. 짱꼴라 안 치네. 자, 여기서, 안으로 이거를 칠 수가 있습니다. 안으로 치기 좋은 각도인데, 이거 안 치면은, 짱꼴라도 반담이지, 뭐. 1 잡고 2 키스만 안 나면 돼요. 그리고 내 공에 코너 쪽으로 보내는 건데, 야, 추가 좋은 거야? 샷이 좋은 거야? 저 공을 지금 각도에서 두껍게 쳐갖고 위로 일적으로 올려놨어요. 저 공, 뭐, 키스하고는 연관이 없었던 것 같은데, 내 공이 저런 각도에서도 짧게 만드네, 이 공을. 야, 지렸네. 자, 자동 12강령. 1교시, 2교시까지는 굉장히 잘 쳤어. 근데 점점 공이, 파이팅이 죽어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저번에도 그랬죠. 1교시, 2교시 때는 어마어마하게 잘 치다가 점점, 점점 이렇게 쳤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내 공이 자꾸 빨리 달리기만 하고, 마지막 들어서 이런 모습 많이 보였었어요. 저 어마웃이 다이렉트 치는 건데, 이거는 4쿠션으로만 딱칠 느낌으로만 쳐야 돼. 4쿠션으로만 칠 느낌. 아, 좀 빠르다. 살짝 빨간 공을 업어서 가야 돼. 자, 우라치면 되겠죠. 1 접고 두툼하게 키스 빼야죠. 얇게 치면 이렇게 키스 날 수도 있겠죠. 야, 제 두께가 얇아. 더 두껍게 가야 돼. 뭐, 저 정도 해도, 봐봐. 좀 위험해서 키스 저렇게 빼면 좀 위험한 거예요. 1 접고로 더 두툼하게 치고 내 공을 더 슬로우로 만들면 더 좋은데. 자, 이 공은 오마웃인가요? 다대인가요? 다대 아니겠지. 오마웃이겠죠, 이렇게. 지렸다. 아, 나이스. 포지션 좋고요. 여기서 한 10점짜리 한번 딱 나오면 지금 여기서 바로 그냥 3등으로 올라가는 건데. 자, 떨어지는 각도 39. 여기 떨어지면 되고요. 자, 이 키스를 열로 갈 때, 내 공을 세게 치면 안 돼요, 여러분. 세게 치면 안 돼요. 받자 1접구를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 정도 두께를 잡고 저런 흰 배합으로 치시고, 회전약은 요렇게 1시 정도 방향으로 쳤으면 됐습니다. 자, 여기서 포쿠션을 확실히 봐야 돼요. 어설프게 쳤다가는 뒤로 빠지는 확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여기 떨어지는 라인, 요렇게 35라인. 야, 30 떨어졌어. 그러면은 이게 지금, 봐봐, 빠지잖아. 처음부터 잘못 쳤어요, 이거. 저렇게 꼭,
회전력도 좀 딜딜했고 저렇게 치면 이거 빠지면 여지 없어요. 이런 건 각도는 좀 차고 나가는 게 좀 차고 나가는 게 자신 없게 공을 차고 나가서 그래요. 자, 당구는 모호입니다. 다이렉트로 칩니다. 또 세게 치는 거 아니야 이거? 아, 나 진짜. 아니, 이런, 세게 치는 이런 감각이라도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험 형님은? 여러분? 당구를, 저런 당구를 좋아하시는데, 저런 꼬부러지는 거에 대한 감각을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이거는, 이거를 코너로 보내는데 회전량을 약간 마이너스 주고 쳐도 돼요. 이렇게 마땅히 칠 공이 없잖아. 이렇게 가는 이렇게 가는 가게끔. 야, 몰치 치려고 광풍령. 아, 그건 아니지 형. 그건 아니라니까. 빵꾸를 치는 거야 여기서 코너에서 이렇게. 지금 투코예요. 투코. 이거 투코. 정확한 투코입니다. 정확한 투코. 정확한 투코예요. 자, 되돌아오기. 원쿠션, 투쿠션, 되돌아오기. 뭐야, 이거? 이거 안 됐어, 안 됐어. 투코야, 투코. 이것도 투코예요. 투코예요. 이것도 투코. 연속으로 지금 약간 오해에 살만한 공들이 나왔는데 두 번 다 축구입니다. 이거 지금 옆에 지금 영상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판독 결과 두 번 다 축구로 밝혀졌습니다. 우기면 안 됩니다. 두 번 다 축구입니다 지금. 두 번 다 축구예요. 지금 바깥에서 약간 논란을 벌이고 있어서 정리 좀 해주고 왔어요. 축코입니다. 아, 코너에 너무 이상하게 찝히면 저런 모양이 나와요. 지금 방송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뒤로 넘어가게 해서 확인해 보세요. 축코예요.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뒤로 넘기기 기능이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은 축코로 보입니다. 야, 늙었네. 공이 그 금 노화가 오네. 당구가. 다니는 게 금 노화가 와. 자,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자, 코너 깊숙이 가는 당점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그런 회전력으로, 그런 속도로 날아가는 게 좋아요. 응. 아. 그렇죠. 반격현 현사님. 저렇게 쳤는데 반격현 현사님이 딱 보고 있는데 투코인데 쓰리코로 우기고 치려고 그래. 바로 그냥 현장에서 체포해서 가면 됩니다. 경찰서로 연행해! 조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회전력을 좀 뺀 상태로. 야, 지금 빨간 공을 노리고 있으면 잘못됐어. 오히려 노란 공을 노리고 가는 게 좋아요. 이거 마저도 질이었다. 야, 개질이었다 이거는. 야, 진짜 어려운 공이거든요 이 공이 지금. 야, 개질이었어. 자, 좋습니다. 이거 1접구 열로 갖다 놓는 힘배합, 거기에 맞는 두께, 거기에 맞는 속도, 그리고 이것도 2접구를 많이 도망가지 않는 속도. 아이고. 야,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런 상황은 봐보세요. 1접구 여기가 있죠. 두껍게 맞았다는 거잖아. 맞고 여기 맞고 열로 맞았다는 거. 두께를 너무 두껍게 쓰면서 회전을 뺐어요. 두껍게 쓰면서 회전량을 빼다 보니까 눌려가지고 내 공이 짧게 가고 있는 거예요. 저거 그냥 저렇게까지 좀 더 가벼운 느낌으로 쳤으면 더 좋았거든요. 1접구를. 근데 두께를 너무 두툼한 두께를 쓰다 보니까 내 공이 밀려서 안으로 빠졌어요.
속보, 내일의 뉴스. 김아무개 씨가 당구장에서 축구인데 쓰리쿠션으로 우겨서 현장에서 긴급 체포당했습니다. 지금 순위 몰라요. 이제 끝나고 말씀해 드릴게요. 4교시까지 다 치고 말씀해 드릴게요, 여러분. 길어, 길어, 길어. 됐네. 포쿠션으로 쳤네. 죄송합니다. 쓰리쿠션으로 친줄 알았어요. 예, 끝났어요. 마지막 교시예요. 자, 이거 우라를 5쿠션 칠 수도 있고, 이거 또 보고 있는데, 이공 쉽지가 않아요. 키스 때문에. 자, 이공 키스를 어떻게 빼냐? 요렇게 빼는, 뒤따라가는 느낌. 저렇게 가면 어퍼컷이 있을 수 있어요. 와, 잘 뺐다. 저렇게도 뺄 수는 있어요. 여기서 장, 코너로 보내, 아, 단, 장, 단, 코너로 깊숙이 가서. 저것도 뺄 수도 있고, 1족구를 좀더 얇은 두께로, 조금만 더 얇은 두께로 해서 내공을 이렇게 저 사이로 뺄 수도 있고. 자, 이 공은 우라를 칠 건데, 이렇게 칠 거예요. 이렇게 쳐서. 이렇게 칠 건데, 1족구를, 키스를, 열로 이렇게 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사이로 뺄 수도 있고. 그렇죠. 저렇게 이 사이로 뺐으면 어떤 두께죠, 여러분? 열로 빼는 키스보, 여기서 열로 뺐다는 거는 두께가 열로 빼는 것보다 훨씬 더 두꺼운 두께잖아요. 두꺼운 두께를 설정을 했으면 내공이 한번 이렇게 느리게 가야 돼요. 두껍게 쳤기 때문에 느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전력을 다 살려서 가는 겁니다. 야, 3등이 광풍령이 하겠는데, 여러분? 3등이 광풍령이 하겠어. 아, 좋아요. 좀 세게 친 감이 있는데, 좋습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포지션도 괜찮아졌고요. 자, 우라 다이렉트 치면 되잖아. 한 방수잖아. 여기 칩 있는데 떨어지면 되겠네. 30 떨어지면 되고, 내공 회전.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스타일이, 두께씨 같은 경우는 얘를 이렇게 보내고 나서 뒤따라오는 모양으로 칠 수도 있고, 내공의 회전력을 좀 빼서 얘를 제껴놓고 가는 지금처럼 치는 방법이 있는데, 거의 27점 요 정도까지는 지금 같은 방법들을 써요. 27점, 28점까지는. 근데 이제 점점 늘어날수록, 늘수록 저런 공을 두껍게 치면서 치는 방법들을 익히셔야죠. 개질이었다! 와, 식감기 다이렉트. 이거는 뽀록구긴 한데, 뭐 이런 공 뭐, 어차피 어려웠는데 잘 쳤죠. 와, 나이스. 지금 6중 1입니다. 6중 1. 1점 저 치면은 사은품 나갑니다. 점수가 25점이기 때문에 4분의 1, 본인 핸디 4분의 1을 치면은 당구용품, 골이나 당구용품 장갑부터 시작이 되죠. 여기서 이렇게 쳐서 이 공은. 아이고! 넘어갔다. 아유, 아깝이. 이게 굉장히 크다, 지금. 지금 2등까지 올라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느낌이 지금 2등까지 올라왔어. 야, 이거 아까 제가 죽였던 공하고 비슷하네. 되겠죠? 유튜브가 한 10초 정도는 더 느린 것 같아요. 유튜브, 아프리카보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채팅창을 쓰시면, 방금 공 어떻게 치는 거예요? 물어보면은, 이미 화면은 다른 상태로 많이 넘어가 있어서, 대답을 해드리기가 조금 난감한 상황이 많죠. 지금 2등이, 제 생각에는요, 2등이 순서가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 자동영이 지금 4등으로 떨어졌어요. 지금 무조건 4등으로 떨어졌고, 1, 2, 3등이 문구라형, 제네시스, 광풍. 아, 안 맞았어.
와, 안 맞았어. 만명제 이벤트를 기대해봐요. 한달후 만명제. 야, 한달후 만명제가 되면은, 자, 저희가, 그러면은, 야, 만명이 됐다. 그때는 살발하죠. 살발하죠. 그때 지금은 68만 원짜리지만 그때는 뭐 이제 뭐 250짜리 막 이런 거. 자동용 갔어요. 자기 글렀다고 아까 그러잖아. 채팅으로. 난 글렀어. 먼저 가게. 자, 두께비 씨 이거 치겠죠? 못 치면 죽어야 돼. 죽어. 못 치면 죽어. 뭐야, 공이 왜 이렇게 시들시들해? 공이 금 늙었네, 오늘. 예, 감사합니다, 김현주님. 자, 뭐, 이거 우라치면 되잖아, 아저씨! 아, 나 진짜. 또 학구치면 얘가 어디로 가겠어? 여기로 가겠죠. 그럼 키스가 어디서 나겠어, 여러분? 둘 다가 여기서 나겠죠, 당연히. 이것도 키스가 있긴 있어요. 여기서 오면은 내 공이 쳐서 여기서 있긴 있어요. 근데 뺄수 있거든요. 지금처럼 얇게 치면서. 그렇죠. 이 공을 쳐야지. 너무 섣불리 엎드리지 마. 두께 씨. 잘될 때나 섣불리 엎드리는 거지. 안될 때는 돌다리도 두들기고 가야지. 자, 코너 깊숙입니다. 이거 깊숙이. 여러분. 흰배합 항상 이거를 외워두세요. 이런 흰배합들을. 그렇죠. 저렇게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데도 길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은, 왜 깊숙이 가라고 그러냐면은, 회전을 느낌치 정도만 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회전력이 많이 들어가면은, 지금처럼 회전 조절하고 치면 되겠죠. 지금 두께에서도. 근데 회전을 두께를 주고, 회전을 생각보다 많이 주고, 이거를 정확한 두께를 맞춘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같은 두께를 맞춘다는 게. 그래서 회전력을 느낌치 정도만 주면서 코너 깊숙이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맞을 확률이 커지는 거죠. 자, 코너 깊숙이 이것도 깊숙이 여기서 꺾여야 돼. 얍! 아, 속도가 조금 여기서 원쿠션에서 회전에 팽 먹을 수 있는 그런 회전력도 회전력이지만 속도도 저보다는 조금 더 차고 나갈 수 있는 속도 그런 게 좋다고 봐야죠. 예, 최지용님 필리핀에 계신다고요? 야, 필리핀 인터넷 그 마음 놓고 잘볼수 있나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뭐요? 아, 뭐. 아니, 모험을 즐기시는 건 알겠는데요. 예? 좀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건 보여주셔야 되는 거지. 장난 쌉싸비우스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너무 하시잖아요. 뭐요? 이 공이 새벽 되면 무거워져요, 여러분. 여기, 저도 이 테이블에 치지만은, 지금 치는 이런 우라들이, 새벽 되면 되게 무거워져요. 어머, 짧겠는데, 이거 우라도 칠 수도 있는데, 뭐, 칠수 있어요. 이거 키스 이쪽으로 뭐, 키스가 날 너무 많이 있지만은, 당구는 보험이다. 아.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추천 왜 이렇게 안 눌러주시고 보시지? 너무 깊숙이 빠져들어서 보셔서 그러나?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지금 580분 보고 눌러주셨거든요? 220명 더 눌러주셔야 다음에도 유튜브를 켜고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 800개 미션 있어요.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수근 채널. 야, 그 이수근 채널은 너무 메이저 채널이에요, 여러분. 장난이 아니에요. 구독자 늘은 수도가 장난이 아니야. 엄청 탑클래스 연예인들만 나오잖아. 관리는 뭐,
없을 것 같습니다. 역시 탑 클래스 연예인이다 보니까 방송에 힘이 있네, 확실히. 자, 원 쿠션, 투 쿠션으로 치는데 여기서 코너 깊숙이 느낌으로 오는데 부드러운 속도로. 그렇죠. 이렇게 내려오는데 부드럽게 좋습니다. 야, 길어? 아, 기네. 길어. 근데 그 유명하신 분이 당구 컨텐츠가 요즘에 많이 당구 컨텐츠로 이렇게 올리시잖아요. 아, 정말 좋은 것 같아. 같이 저희도 당구 컨텐츠로 방송을 하는데 좋은 것 같아요. 노마웨이를 때 몇 회 안 남았어요. 몇 회 안 남았어요. 제가 볼 때 지금 카운트다운 들어갔어요. 막세큐 들어간 것 같아요. 다음 키부터. 혼자맘님 별풍선 23개 땡큐 쌉싸비우스. 야, 아, 안 맞았어. 야, 4교시 들어서 거의 뭐 치는 게 없어 지금. 늙었어 콩이. 비타민 하나 챙겨드려야 되나? 아, 야, 뭐야, 너 가락구 치는 거야 이거? 아, 틀렸다 두께야. 이 공을 쳐버리는구나. 가자 두께야. 아우 멋있다. 야, 이거 진짜 멋있다. 야, 이거는 못 칩니다. 과학이죠 여러분. 예? 난구 성공 후 기본공 미스는 거의 과학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당구 과학으로 증명이 됐어요. 아, 자, 이거 우라쳐야 되는데 여러분. 우라쳐야 되는데 지금 학구 쳐도 돼요. 학구 쳐도 되고 우라쳐야 되는데 저 같으면 학구 날 것 같아. 최대한 길게 이렇게 코너까지 길게 가는데 너무 당점 많이 내려서 가면은 이렇게 들어가면 괜찮아요. 좋습니다. 와, 야, 이거 안 맞았어. 아, 청색구형님 별풍선 50판개 감사합니다. 이게 안 맞은 이유는 뭐냐면 오른쪽 팔이 좀 얇았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고 팔로 깊이가 적었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회전량도 적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표현 방법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구를 에라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 단순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좀 약간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뭐 얇았어, 두꺼웠어, 뭐 회전이 많았어, 회전이 적었어, 뭐 백스윙이 컸어, 팔로우가 너무 안 나갔어, 이렇게 뭐 말씀드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가장 큰 원인은요 스트로크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가장 큰 원인은 스트로크 문제. 스트로크를 잘못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제 1번 픽구는 어디 가신 거예요? 아, 론테바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뭐 얇았어, 두꺼웠어, 빨랐어, 느렸어, 백스윙이 컸어, 뭐 이런 것들에 통틀어서 그냥 가장 근본적으로 스트로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스트로크 에러를 스트로크의 에러가 어떤 게 성공이고 어떤 게 에러고 이런 걸 모르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드리는 거는 가장 안정적인 스트로크를 찾는 거예요. 안정적인 스트로크. 좋은 스트로크는 절대 배반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트로크가 좋으면 좋을수록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지금 오늘 고점자 4명이 30점이 4명이 있잖아요. 제네시스 문구라형, 두께형, 그리고 잘리신 익명형님 이렇게 네 명이 치는데 이거를 만약에 한 달 내내 친다고 그러잖아요. 결국에는 스트로크 좋은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한 달 내내.
잘 치는 건 스트로크가 좋기 때문에 더 잘 치는 거예요. 더 안정된 샷을 갖고 있으니까 더 잘 치는 거예요. 야, 이거 레지로 치죠? 레지. 레지겠지? 아, 좋다. 아. 아, 2, 3등 싸임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2, 3등. 1등은 뭐 거의 정해졌다고 보고. 아이고, 꾸메님, 감사합니다. 만명 갈 때까지 같이 가고, 이, 뭐, 만명 뭐, 안 되겠지만, 뭐, 계속 같이 가야죠. 감사할 따름이죠. 아, 전국 투어 하면서 구장 계획. 아, 저는 베트남을 한번 가고 싶습니다. 당구 잘 치는 베트남을 가서, 두께씨랑 저랑. 쪼갱이랑 당구다린 형이랑 베트남 가서 베트남 뭐 선수든 아마추어든 잘 치시는 분들하고 거기서 방송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재밌을 것 같잖아요. 저희 휴가도 갈 겸 베트남은 뭐 저렴하게 다녀올 수 있잖아요. 뭐 스트로크는 거의 대부분이 거의 노멀 스트로크에서 거의 노멀 팔로우에서 거의 다 끝납니다. 이렇게 하나 둘 뭐 지금처럼 치는 요런 이게 레지, 지금처럼 레지를 친다 하더라도 큰 무리 없이 치잖아요. 저거는 저것도 거의 노멀 스트로크인데 노멀 팔로우에서 조금 더 그냥 큐 깊이를 더 많이 넣어주고 스피드 조금 더 붙여줄 뿐이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일적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수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우라를 칠 거예요. 이쪽으로 여기서 내 이적구가 여기 있어요.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보내는 노멀 스트로크. 근데 또 수구가 꼭 여기 있으란 법은 없잖아요. 기울기라는 게 지금 이제 일자 기울기를 얘기하는 건데, 자 여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간단합니다. 이 세 가지 스트로크이 거의 100% 100큐를 치는데 이 세 가지 안에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일자구 거리가 더 멀고 적고 이 차이가 좀 있는 거죠, 또. 자, 여기서 칠 때 스트로크를, 자, 여기서 칠 때 이,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적구 그냥 여기다가 칠게요. 여기서 치는 스트로크를 우라를 칠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치는 스트로크를 면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나미를. 여기서 치는 스트로크를 A 스트로크라고 얘기를 하고, 그죠? 면을 쳐야 되는 거를 A 스트로크. 여기서, 평범한 두께, 반 두께 정도나 3분의 1 정도 두께 치고 나가는 공들이 굉장히 많죠. 이 스트로크를 B 스트로크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서 칠 때는 평범한 B 스트로크로 치면 이렇게 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큐 스피드 당점도 낮춰주고, 큐 스피드도 붙여주고, 이런 스트로크를 C 스트로크라고 하죠. 이 A, B, C에서 웬만한 공들은 다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이제 얘기를 하자면 1적구가 지금 이 가까이 한 2포인트 안에 가까이 있지만은 여기서 뭐 3포인트, 4포인트, 5포인트 멀어질수록 이제 팔로우 깊이하고 스피드 차이가 더 생기는 거지 거의 웬만한 스트로크는 여기 ABC에서 다 끝납니다. 지금 이런 스트로크 무슨 스트로크? A 스트로크에서 B 스트로크 좀 가기 전이잖아요. 그죠? 다 노멀 스트로크로 가는 거잖아요. 거의 웬만한 공이 그래요. 거기서 이제 내가 많이 끌어야 되겠다. 그러면 C 스트로크를 이용하고. 자, 지금 공은 그냥 거의 웬만한 거는 B 스트로크입니다. B 스트로크. B 스트로크로 그냥 노멀 팔로우. 다 해주고. A 스트로크다. A 스트로크도 면을 치는 스트로크잖아요. 그러니까 과하면 안 되겠죠. 그것도 두께에 좀 집중한 일적구에 충격을 많이 주지 않는 그런 스트로크를 가져가시는 거고. C 스트로크로 넘어갔다. 그러면은 내 공이 공의 당점도 좀 내려줄 수도 있고 큐스피드를 많이 붙여줄 수도 있고 네, 그런 공을 구분을 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거의 ABC에서 거의 다 끝납니다. 저희 방송을 앞으로 이제 많이 보시면은 제가 뭐 A 스트로크, B 스트로크, C 스트로크 말씀을 드리면은 아 어떤 거구나 느낌이 오시겠죠. 자, 빵꾸 키스 이쪽으로 빼고 치면서 내공 코너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얍! 아이고 너무 세게 쳤다.
천재해고. 해고, 천재해고. 아이고. 맞았다고? 맞았어요? 자, 그러면서 또 포지션 보소. 이건 뭐, 그렇죠. 이런 힌비합이 좋은 거예요. 그래야 일적구가 너무 빨리 가지 않는 힌비합을 쳐야 어퍼컷이 잘덜 나오죠. 근데 그걸 알면서도 어퍼컷이 나오는 공들이 있습니다. 얍! 여기서 빠졌네. 1, 2, 3등 순위대로 못 맞췄다. 그러면은 1, 2, 3등이 순위 상관없이 3명을 맞추신 분들 순위고 그것도 없다. 그러면은 1, 2등. 그 다음이 1, 3등. 그 다음이 2, 3등. 이렇게 되겠죠. 야, 이거는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여기 들어오면은 맞을 확률이 되게 큰 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처럼 돌아 나갈 것 같은데도 회전이 노인글리성이기 때문에 입사각 반사각이 폭이 크지가 않은 각도이기 때문에 저게 맞을 각도가 생각보다 큰 겁니다. 이거 샜네. 당첨자 모아서 시합으로 결말 지어요. 아, 이러면 저점자분들이 불리하잖아. 야, 지금 뭐 필라델피아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어디 사시는 분들, 해외에서 사시는 분들 같이 뭐 저희 방송을 통해서 미국에서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순간인가요, 지금? 지금 저희 당구를 통해서 뭐. 야, 진짜 죽어 있네. 4교시 때니까 죽어 있어. 야, 1, 2교시 때 맞추셔가지고 용품 받아가셨잖아요. 야, 다행이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다행이라고. 1, 2교시라도 잘 쳐줘서 고맙다고 다행이라고. 자, 좋아요. 150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150분. 방송 전까지 150분 남았습니다. 아, 좋다. 두께 봐. 좀 치자. 남미 쪽은 콜롬비아 사람들 좀 치죠. 콜롬비아 월드컵이 열리잖아요. 콜롬비아에서도. 남미 쪽에서는 콜롬비아가 잘 치는 것 같아요. 뭐 가르시아 뭐 이런 애들이 잘 치는 것 같아요. 아, 질렸다. 아, 진짜로 이 방송에서 만나서 버지니아에 사시는 버지니아 비치. 야, 제가 한때 그 플로리다에서 생활할 때 말이죠, 여러분. 그 당구를 살벌하게 쳤어요. 뭐한끼 쳤다 하면 뭐 16점, 17점 뭐 이렇게 길다. 농담입니다, 여러분. 농담이야, 농담. 예전에 한 만화책에서 그 유행어가 있었어. 우리 플로리다에서 말이지, 요런 거는 이게 공으로 인정해주지도 않아. 뭐 요런 유행어들이 있었어. 뭐만 얘기만 나오면, 우리 플로리다에서 말이지, 이런 유행어 하는 만화책이 있었어. 자, 이 키스 열로 잘 빼야 되겠죠. 회전 많이 줘야 되겠죠. 저렇게 주면은, 아, 지금 열로 키스를 빼고 회전약을 지금 이렇게 주고 있었는데 저거는 잘못된 거예요. 요렇게 주고 있어야 돼. 자, 잭키라우. 아, 좋습니다. 이 잭키라우스는 절대 배반을 안 하냐? 하냐? 합니다. 아, 저안 되네. 쪼다늘로 됐을 것 같은데. 먹큐 없습니다. 먹큐 없어요. 자, 저 먹밥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먹하신 분이 저걸 가져가는 겁니다.
야, 오늘 당첨자 무조건 있을 것 같습니다. 당첨자가 없을 수가 없겠지. 근데 여기서 관건은 뭐냐? 2, 3등이 누구냐 싸움입니다, 지금. 2, 3등이 누구냐 싸움이에요. 지금 치는 광풍형이냐? 아니면 2등을 하고 있었던 제네시스냐? 이 싸움입니다, 지금. 아, 나이스. 아, 당첨자가 있냐, 자고 있냐, 이 차이냐고? 짧네, 짧아. 새벽엔 많이 짧아지네. 야, 여기 지금 제네시스가 치냐 안 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바깥에서는 서로 알수 있겠지만은 저는 알 수를 몰라요. 지금 아 진짜로 청색구역님 그렇게 적으셨다고요?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청색구역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무도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바깥에서 혹시 보고 계신 분 절대로 채팅하지 마세요. 재미 확 없어져 버리니까 절대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뭐 자동 형님은 장타 치지 않는 이상은 거의 지금 4등일 확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자, 지금 참여하고 있으신 분들도 채팅하지 마세요. 자기가 메달인지 얘기하시면은 그런 눈치 없는 행동을 하지 않겠죠? 김학세는 그런 행위는 하시면 안 됩니다. 야, 우리 키스 이쪽으로 빼고요. 그죠? 어? 두껍게 빼셨나? 야, 야, 박현수님은 베트남 호치민이에요. 야, 각국에서 많이들 보고 계시는구나. 자, 기대가리우스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맞아 있죠? 일적구의 두께가 어떤 두께였다? 여기서 열로 나갈 두께면은 얇은 두께였다. 얇은 두께로 쳐야 회전력을 줄이고 칠수 있기 때문에 저 각도를 만들기가 수월해지는 겁니다. 얇은 두께가 아니면은 저 두께 맞추는 게 굉장히 좀 약간 애릴 수가 있어요. 키스도 생길 수도 있고. 회전량은 어느 정도냐? 그 느낌틱 정도만 주시면 됩니다. 자, 우라를 치죠. 여기서 기나요? 아, 기네. 지금 몇 규째야? 쪼갱, 지금 몇 규째야? 쪼갱? 지금 몇 규째입니까? 야! 몇 규째냐고? 난 멘트 안 해. 얘기하지 마! 당연하지, 바보야? 절대 얘기하지 마! 또형 그런 눈치 좀 없잖아? 에헤이, 참. 재밌는 것만 있어. 지금 막큐예요? 난 지금 끝났어. 끝났어? 난 끝났어. 얍! 안 맞고. 자, 여기서 이제 모험난구형 7차례고, 모험난구형 뭐 가망 없고, 광풍형, 문구라형, 제네시스, 자동구각. 마큐에 어떻게 될지 진짜 궁금하다. 와. 좀 치열하지, 지금? 살벌해. 아, 나중에 결과 나오잖아? 너 진짜 난리나. 지금 살벌합니다. 2, 3등 싸움이 살벌하단 얘기예요, 지금. 진짜로. 누가 이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이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2, 3등 싸움. 이번에 이제 광풍님이잖아요. 광풍님하고
지금 제네시스 마지막에 치냐 못 치냐 이 싸움이 엄청 치열한 겁니다 지금. 두께 형이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은 엄청 치열한 거예요. 한 개의 순위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는 지금. 한 개의 1점의 순위가 바뀐다는 인터벌 얘기예요. 먹어. 인터벌 잡을 수밖에 없죠. 이거 접시 쳐야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미러 시스템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를 본 여기 또 깊숙이 치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 이 정도면은. 일적구로 보면 약간 그렇죠 저렇게 찍어야 돼. 그렇죠. 와 와 왜 이렇게 좋아해. 왜 이렇게 좋아해 지금. 뭐야 저거는. 왜 이렇게 좋아하냐고. 난 몬티스야 저거는. 역전했다 이런 느낌인가요 지금 여러분. 야 살벌했다. 그러나 아직 남아있다는 거 다음 기회 지금 제네시스 남아있죠. 야 일단 상금은 존나 틀렸지? 털렸지. 일단 상금은 졸라 털렸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문구랑님은 가야한대, 바로. 아, 가야된대? 아. 문구랑님 시간이 안된다네. 아, 먹튀야? 상금 받고 먹튀야? 안되겠다. 감어야지, 뭐. 바깥 삥 뜯어야 되겠다. 야. 자, 이거 키스 열로 빼겠죠? 두코기 쳐서, 내공 쳐서, 이렇게. 야, 누가 맞출까? 어? 되겠지? 짧아져서? 착한 일 많이 해 맞춰 이런 거는. 진짜 착한 일 많이 해야 돼 이런 거는. 맞아 착한 일 많이 하신 분이 맞추십니다 진짜야 이거. 이런 거는 못 맞춰. 혹시 마큐에 하나 마큐에 저 1점 때문에 틀려졌다 그런 분들은 교회 다니시고 착한 일 많이 하시고 착한 일 하시다 마신 거야 진짜야. 아 좋아요. 잡나요? 지금 마지막? 들어갔지? 나 순서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맞아 죽을 뻔했네. 방망이로 맞아 죽을 뻔했네 나 진짜. 될 것 같은데 뭐. 교회가 왜 나왔냐면 기도하라고 가서 맨날. 3점. 기도하라고 기도. 자 PP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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냥 대충 쳐버리는데. 아, 맞았어, 맞았어. 4중 1. 야, 상금 어마어마하게 받아가겠는데, 지금? 또 30각. 뭐야, 여유가 있네. 뭐, 회전을 뭐, 아무렇게나 주고 치는데, 이거? 없지, 이거는. 야, 또, 야! 안 맞았나 보다. 야, 문구라형 오랜만에 오셔서 상금 좀 받아가시네. 역시 하이에나다. 예전에 주고 있었는데. 아, 쟤네. 야, 제네시스. 여기서 1점을 치냐, 못 치냐. 2점을 치냐, 못 치냐. 이 상황 같아요, 지금 딱 보니까. 여러분. 아, 재밌겠네. 자, 충분히 학구 있는 상황이죠. 무조건 돼, 이거 잘. 무조건 맞힐 확률이 더 큰 공이에요. 못 맞힐 확률보다. 인터벌 길어졌잖아, 쟤네도. 어, 잘 쳤어, 잘 쳤어. 지금 쟤네도 인터벌 길어졌어. 어, 잘 쳤어. 야, 쳤어요. 야. 오, 비슷해. 퉁 튀니까 될 것 같아. 야, 아, 나이스. 야, 뭐야. 오, 승부 어떻게 될지 떨려. 난 알아, 대충. 와, 살벌하다, 이거. 와. 아까 원가락을 쳤기 때문에 2점을 친 거잖아. 2점, 2점 이상짜리 친 거잖아. 그러니까 3개 빠지니까. 야, 이게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이게 크다. 이게 커. 오! 야! 오! 와, 이거 웃긴다. 이거 나도 모르겠어. 완전 까리네 지금. 와, 자동형 빵꾸. 자, 여기서 빵꾸를 치지. 그러면은 여기 광풍형은 두 개 나가는데, 두 개 나가는데 아니야, 제네시스는 세 개 나가자. 아, 두 개구나. 아, 무조건 풀이야, 풀. 아, 원가 잡아주잖아. 풀려고 광풍형 원가 잡아주잖아. 아, 그네. 어, 못 쳤다. 끝. 야, 진짜 마지막에 자 심아. 자, 끝났습니다. 칩. 칩을 칩수. 여기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칩수를. 야, 야, 진짜 지렸다. 예상 순위가 진짜 궁금하다. 진짜 궁금하다, 여러분. 진짜 어떻게 될지
10수를 본 다음에 마지막 야, 그 1, 그 우라가 빠졌냐 안 빠졌냐 이게 영향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딨어? 여기 있어 여기. 야, 조용히 적어봐 조용히. 야, 진짜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합니다 여러분.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야, 진짜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겠다 진짜. 자, 유튜브 보시는 분들 130개가 안 남았거든요. 130개 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보지 마, 아직 보지 마. 말씀 나올 때까지 보지 마, 형. 자,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아프리카. 유튜브는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안 누르시면은 다음에 아프리카를 못 틀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유튜브? 유튜브를 못 틀어요. 130명. 아, 진짜. 고대 네가 맞췄다고? 아, 보지 마. 보지 마. 자. 자, 채팅 안 자, 채팅 안 잠글 테니까 채팅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채팅 안 잠그지 않을 테니까 일단 채팅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채팅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 자, 순위 말씀해 드릴게요. 일단 7등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7등. 야, 이거 장난이 아닌데. 와. 자. 7등 40알 모험 당구형. 모험 당구형 40알입니다. 치지 마세요, 채팅. 그리고 6등 노마원 님 55알입니다. 55알. 노마원 님 55알. 그리고 와, 뭐야, 이거 장난 아니다. 완전 서 있었네. 5등. 자동 구강형님이 5등이에요, 5등. 자동 구강형님이 5등. 야, 뭐야. 뭐, 118알에서 65알로 1시간 만에 쭉 내려갔어요. 그리고, 4등입니다, 4등. 72알. 두 개씩. 자,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3명이 남았잖아요. 3명이. 문구라, 제네시스, 광풍형님이 남았거든요. 자, 여기서 이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세 명의 1, 2, 3등을 쓴 사람이 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문구라 형님이 1등으로 간주하고, 1등으로 예상을 하고, 문구라님 1등이라고 무조건 확정이죠. 문구라 형이 1등인데, 2, 3등에 제네시스랑 광풍형이 있다. 손 한 번만 들어보세요. 한 번씩만 치세요, 한 번씩만. 와, 곧이 있어. 자, 고대. 그래, 한 번만 쓰세요, 한 번님. 자, 한 번만 쓰세요. 손만 들으시면 돼요. 내 고야님. 아, 다른 채팅 하지 마시고요. 잠시만. 하지 마시고요. 해운대. 배고프다님, 노영동님, 조타님, 해운대님, 청색구형님. 한 여섯 명 되네. 고리나 내 고야님, 조타님, 어라연님. 와, 굿딜 맞네. 자, 다시 여기서 이제. 자, 여기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1등은 240알을 하신 문구라 형님입니다. 240알. 상금만 28만원을 받아가시네요. 역시 타짜래, 타짜. 자, 1등은 문구라 형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2등은, 여러분, 2등하고 3등은, 몇 개 차이? 지금 뭐야, 이완용이 쟤. 누구? 야, 대단하다. 저런 걸로 쓰고 가네. 자. 아, 진짜 이완 태용철이 누구야? 난 몰라. 자, 여러분. 지금 개수만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개수. 169개 164알입니다, 여러분. 169대 164. 2, 3등 차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야. 진짜 말씀드리겠습니다. 2등은 169화를 하신 광풍형님입니다. 광풍형님. 와, 광풍형님이 2등이에요. 마지막에 제네시스가 그 우라 1점 쳤으면은 1, 2등이 바뀌었어요. 더 웃긴 건 뭔 줄 알아? 뭐? 마큐 치기 전에 똑같이
160알씩 남았었어요. 아 진짜로? 마큐 치기 전에 160알 160알 마지막 치기 전에 160알 160알이었어. 똑같이 남은 거였어. 와 제네시스가 마지막 쳤으면 역전했어. 자 여러분 맞히신 분 말씀해주세요. 1등 몽구라, 2등 광풍, 3등 제네시스. 맞히신 분들 잠깐만요 여러분 채팅 좀 하지 말아주세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야 고대 1번 틀렸네. 하나 틀렸네 그래서. 자 1등만 손 들어주세요. 1등 맞았다. 1등 손. 아 조타님 맞았고 또 사나이님 둘. 없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일단 조타님하고 사나이님은 채팅을 보내주세요. 채팅만 보내주세요. 저한테 카톡 1등입니다 하고만 보내주세요. 그냥 1등입니다 하고 뭐 당첨입니다 이렇게. 네 1등입니다 이렇게만 보내주세요. 야 광풍형을 2등으로 놓고 했어. 와 이거는 와. 진짜 이거는 제가 진짜 여유가 봐봐, 있었으면은 근데 봐봐. 아까 전에 손 많이 들었잖아. 어, 다 날라갔지 뭐. 제네시스가 만약에 1점 쳤으면은 한 여, 와. 5명 나왔어, 5명. 어, 5명 이상 나온 거야. 아니지요, 2명이 뭔가 하겠지. 너한테 왔잖아, 왔어? 자, 왔어요. 야 자. 봐봐. 자, 있어요. 자, 조타님. 정확하네. 여기 보여줄게요. 여기 조타님. 크게, 화면 크게 갖고 보는 거지. 어. 야, 그거 보여주지 말고 그 카톡은. 어? 카톡 아이디 보여. 어 여기 있잖아 어, 조타님. 어, 조타님 있고요. 밑에 보이죠? 밑에 보이죠? 여기 보이죠? 주봐. 아이씨. 보였어 방금 전에. 아 있어.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구라형 광풍 제네시스 보였죠 방금 네, 전에. 오케이. 네 이렇게 돼 있고. 자. 네. 그리고 자 사나이님. 사나이님 보내주셨어? 응. 안 돼 그냥 해. 밑에 보이죠? 보이죠? 뭉구라, 광풍, 제네시스. 자, 사나이네. 야, 사나이네 잘 맞춘다. 저번에도 맞췄는데 진짜 잘 맞춘다. 어, 잘 맞춰. 자, 네. 와. 아, 이분은 아니야. 이분은 큐 사가신 분이야. 와. 야, 이분 큐 샀는데 또 맞춘 거야? 어? 복구 때 샀는데? 아, 복구 때 큐 사가셨잖아요, 사나이님. 와. 와. 야, 사나이님, 복구테큐 사가셨던 분이시거든요? 야. 와. 아, 이 두 분인데. 조타님, 사나이님 두 분 맞으셨어. 야, 와. 월요일에 다시 가는 거야? 응. 잠깐만요. 자, 조타님, 몇 점 치십니까? 사나이님, 몇 점 치십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한번. 점수. 조타님, 사나이님, 몇 점 치십니까? 몇 점? 아, 오늘 승부 봐야 좋은데. 점수 좀 말씀해 주세요. 몇 점 치십니까? 조타님 18점. 사나이님 22점. 조타님 18점. 야. 두 분 다 혹시 서울이십니까? 서울? 아니야, 아니야. 서울 아니세요? 아, 아니야. 사나이님 아니야. 다이다이였어야 이거를 방송에서 만나서 그냥 큐를 놓고 1대1 그래, 대결을 울산이야, 펼치는데. 울산. 아, 울산. 자,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 두 명으로 가려졌기 때문에 제천대 울산. 가려졌기 때문에 월요일 날 자, 룰을 말씀해 드릴게요. 들으세요, 여러분. 월요일 날. 우와, 땡큐, 노마우 언니. 별풍선. 450개. 45알 줬다. 450개 보내주신다. 와, 진짜 90. 어, 90알 주셨으면 900개였네. 아, 오늘 치시는 방법이 없나?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노마우 언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시는 방법이 있긴 한데, 부담돼서 못 칠 것 같아서. 아, 그렇지. 나랑 쟤네랑 치는데, 어. 한 명씩 걸으면 되는데, 아. 부담되잖아. 아니지 그러면은 잠깐만요 잠깐만 그 제가 지금 말씀 하나 드릴게요 쟤네님하고 아 쟤네가 아니라 조타님하고 사나이님이 들어보세요 오늘 가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지금 말씀 드릴 테니까 그거 괜찮으시면은 이 룰로 하시고 아니면 다음에 1등 맞추기로 할게요 하면 1등 맞추기로 하신다고 하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말씀하셔도 돼요